네, 안녕하세요. 씨 언어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마 들어봤겠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어문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했다기보다는 기초적인 문법을 배웠던 거고요. 이제 제어문을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로서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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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연산자에 대해서 쭉 살펴봤으니까요.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어문에 대해서 하겠는데 일단 조건문이라는 게 있고 반복문이라는 게 있고 분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유사한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제어문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거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게임, 홈페이지, 뭐뭘 만들더라도 다 이제 제어문이 기본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정말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6배 더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편하다 그랬죠? 이번 학기 C 언어 프로그래밍 하는 거. 정말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 돼요. 즉, 간혹 가다 근데 이제 제가 레포트를 뭐 도전과제를 내주면, 교수님, 저는 왜 이런 거 못하죠? 다른 친구들도 못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분명한 거는요, 저도 몰랐었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걸 쉽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어쨌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보면 여기 보통 제어문과 관련된 이제 영어가 컨트롤 플로우가 되겠어요. 위키에 들어가 보면 이제 컨트롤 플로우가 있는데요. 컴퓨터 공학에서 컨트롤 플로우 혹은 flow of control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를 얘기한대요. 순서. 순서를 얘기하는데, 개별 그 문장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함수호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printf 함수호출.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수호출의 순서이다. 뭐, imperative program. 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냥 C 언어 프로그램 같은 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평가가 되는 그런 순서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장이 언제 실행이 되고 이런 순서를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컨트롤 플로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위키에 들어가 보면 컨트롤 플로우라는 게 있네요. 제가 첫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imperative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제 imperative 프로그래밍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쭉 C 언어니 뭐 C++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블럭이란 말이 나오네요. 뭐 이렇게 a set of statement 어떤 문장들을 묶어서 어떤 a set을 블럭이란 말을 붙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이블이라는 말도 있고, 고투 잘안 쓰는데, 고투도 있고요. 서브루틴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C나 C++, 자바, PHP, 뭐, 이런 데서는 이 curly bracket이라고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로 해서 이제 블럭을 만들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if, then, else 문자 해서 언어별로 나왔네요. 파스칼, 아이다, C, 뭐, shell 스크립트, 파이썬. 여러분들 파이썬 배우잖아요. 리습. 자, C와 파이썬을 비교해 보면 뭐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파이썬이 조금 쉬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C 언어가 쉬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자바나 C샵이나 PHP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언어들은 거의 C 언어의 이 제어문과 유사해요. 파이썬만 조금 독특하고요. 그래서 C 언어 제어문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언어들을 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앤 스위치 문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우리 C 언어의 스위치 케이스문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이런 많은 언어에서도 보면 약간씩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게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루프문 같은 경우에도 뭐 포루프가 있고 두아일이 있고 어떤 언어는 리피트와일을 쓰나 봐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만 두아일 대신에 뭐 리피트와일을 쓰는 것들, 그 다음에 포문도 포 인문 있고 포 이치문 있고 뭐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포문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별로 그다음 무한루프는 어떻게 걸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언어별로 비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되면 이 트라이 캐치 뭐 이런 거에서 예외 처리라고 그랬어요. 런타임 에러 실행할 때 여러분들 컴파일 에러 잡기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행할 때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트라이 캐치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언어별로 뭐다 비슷비슷해요. 자꾸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C 언어만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파이썬은 조금 독특해서 최근에 나온 언어라서 좀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기존의 언어들은 이제 C 언어랑 조금 비슷해요. 대부분 문법들이. 그래서 당장 다음에 배우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랑 자바랑은 전혀 다른 언어인 건 알고 있죠. 그런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뭐 C#. 그다음에 PHP. 다 너무 거의 비슷하거든요. C 언어랑 그러니까 C 언어의 이런 제어문들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어문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까 순서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냥 한줄한줄한줄 실행이 되고 100줄이라고 해도 쭉첫 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쭉 순서를 쭉 순서대로 흘러갔는데 그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이 제어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법이고요. 이 제어문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좋은 알고리즘들이라고 하는 거, 야, 나는 10줄에 짰는데 얘는 한 줄에 짰어.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한 줄에 짜게 되면 굉장히 소스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요즘의 추세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짜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무슨 뭐한 줄에 얼마나 예쁜 코드를 작성하느냐, 멋진 코드를 작성하느냐 이런 대회도 있고 그랬는데 아무런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알고리즘 대회 아니면 무슨 뭐 정보 올림피아드 이런 거를 나갈 거가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로직이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경험하기 나름이에요. 경험하기.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제 큰뭐 글로벌 IT 기업들에 들어가면 결국은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할때 알고리즘 문제들을 많이 묻긴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처음 접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들도 다 경험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경험이 중요하다. 내가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고,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비슷한 것들을 뭐 활용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거 정도는 대부분 다 연습을 하다 보면 할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어문 배우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해둬야 됩니다. 제가 뭐 여기 예제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슷한 예제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봐야 돼요. 계속 연습을 해봐야지 다른 언어들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건문에는 if else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복문에는 for, while, do while이 있고요. go to 문이 있고 continue, break가 있는데 go to 문은 웬만하면 안 쓰면 좋겠어요. 딱 쓰는 경우 한 군데입니다. 나중에 말을 하겠고요. C 언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for 문이랑 if 문이죠. for 문이랑 if 문을 제일 많이 사용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깔끔하게 프로그래밍 할때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 같은 것도 쓰고 while이나 do while들도 다 이렇게 for 문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뭘 쓰는지는 이제 차차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